어때? 이상해? 아니 이상해. 다행이다 헨리. 나 오늘부터 열심히 운동할 거야. 정말 예뻐지고 싶어. 네가 하는 거라면 다 응원할게. 고마워. 너처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. 맞다. 저 프롬이 얼마 안 남았잖아. 프롬에서 혹시 내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어? 그럼 물론이지. 거절하면 어쩌나 했는데 고마워. 정말 너무밖에 없다. 그럼 이제 옷을 사러 가볼까? 저기 헨리, 나 직접 옷 쇼핑하는 건 처음이라 뭐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. 귀찮겠지만 좀 봐줄래?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부탁까지 했어. 고마워. 그럼 입고 나와볼게. 이건 어때? 어울려? 잘 어울려. 정말 정말 예쁘다. 어? 뭐라고? 아니야. 이제 갈까? 와, 진짜 예쁘다. 뭐야? 저런 우리 학교에 있었나? 진짜 쟤 누구야? 쟤 걔잖아! 여리로! 뭐? 여리로, 너 정말 예뻐졌다. 어떻게 된 거야? 그래? 저 괜찮으면 며칠 후에 있을 프롬에 같이 가기로 한 파트너가 없다면 말이야.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? 예전에 날 비웃었던 로보트가 나한테 프롬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다고? 이게 꿈이야 생시야? 정말? 나랑 가도 괜찮겠어? 너처럼 예쁜 애랑 갈 수 있다면 나야말로 영광이지. 그럼 좋아? 이렇게 된 거 저녁에 시간 돼? 나랑 데이트 가지 않을래? 데이트? 프롬 드레스도 같이 사고 영화도 보러 가자. 좋아. 그럼 이따 봐. 헨리! 요루루, 오늘 정말 즐거웠어. 내일 프롬 때 보자. 잘 가. 헨리? 어떤 일이야? 정말 프롬 로버트랑 가는 거야? 미안해 헨리. 하지만 넌 내 친구니까 이해해줄 거지? 당연한 거잖아. 프롬의 근사한 로봇이랑 같이 가고 싶은 건? 더 이상 내가 알던 요루루가 아닌 것 같아. 너한텐 정말 실망이야. 헨리, 그게 무슨... 프롬 당일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그냥
지금 줄게.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. 더 이상 친구하지 말자는 이야기야. 뭐? 그럼 안녕. 요루루, 너 오늘 정말 예쁘다. 나도 맞죠? 같이 춤추러 갈까? 잠시만, 나 화장실 좀 갔다가. 그래, 천천히 다녀와. 내가 준 목걸이 했네. 응. 왜 로버트가 아니라 나를 골랐어? 어제 너 그렇게 가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어. 왜 그렇게 네가 화가 났는지 말이야. 나는 그냥 네가 내 친구고 난 로버트를 좋아했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. 근데 있잖아, 예뻐진 모습에 갑자기 태도를 바꾼 로버트와는 달리 넌 처음부터 나한테 잘해줬어. 바뀐 모습과 안 바뀐 모습 똑같은 태도로 날 대했지. 그래서 난 네가 저와 헨리 친구가 아니라
친구 이상의 감정으로 늘 좋아해. 바보같이 어제 너 그렇게 가고 나서야 알아버렸지 뭐야? 이런 나지만 괜찮다면 내 마음 받아줄래? 나도 네가 좋아 요루루. 처음부터 네가 좋았어.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쉽게 정해버리곤 해요. 하지만 전 겉모습만 보고 태도가 바뀌는 사람보단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해요.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내면이니까요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